김수미의 매운 고춧가루, 옛남 고춧가루, 마늘, 멸치육수 조금. 우와. 오늘은 김수미의 돼지뼈 갈비탕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깍두기, 치킨무 남는 거 활용해서 한번 맹글어 보겠습니다. 고추, 양파, 파, 국산 매운 고춧가루, 비엔남 고춧가루, 마늘, 멸치육수 조금, 참치액 조금. 우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돼지 뼈 갈비탕입니다. 제대로 속았네요. 갈비탕이라길래 갈비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돼지 등뼈, 감자뼈가 들었네요. 자, 이거 제가 만든 매운 깍두기 치킨무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파는 포켓몬스터 이런 거 아닙니다. 포켓몬스터 아니고 양파에서 파가 자라네요. 이 파를 썰어서 넣었습니다. 집에 화분을 들인 적이 없는데 뭐가 화초같이 뭐가 자라고 있길래 보니까 양파가 자라고 있네요. 안 그래도 파 다 떨어졌는데 잘 됐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추 조금 넣겠습니다. 맛은 깔끔하네요. 고추 썰어 넣고 끓였으면 얼큰하게 맛있게 칼칼하게 먹을 수 있었겠네요.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네요, 이거. 갈비는 아니지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맑은 느낌으로 감자탕 생각으로 드시면 되겠네요. 살코기.
갈비처럼 씹히는 맛은 아니고 입에서 녹는 맛? 갈비를 생각하고 먹어서 처음에 실망을 했지만 뭐 살코기도 많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깍두기랑 고기 올려갖고 짝퉁 골프채 갈비탕.
살코기는 진짜 많네요.
밥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밥 조금 말겠습니다. 대파처럼 쎄한 맛이 나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돼지 뼈 갈비탕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갈비인 줄 알고 약간 뜯었다가 돼지 등뼈인 거 보고 실망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갈비탕이나 이런 국밥 종류는 깍두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치킨물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아주 매운 깍두기랑 또 국밥 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